등산 동호인들과 장거리 트레킹을 즐기는 트래커 또는 배낭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경험하는 큰 고통 중 하나는 발에 생기는 물집입니다. 물집이 생기게 되면 산행이나 걷기 여행은 즐거움이 아닌 악몽 같은 고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되죠. 물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신발 내부의 잦은 마찰과 높은 압력 때문입니다. 발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신발 내부에 들어가는 돌가루나 모래 등의 각종 불순물은 물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배낭에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 것도 신발 내부의 마찰력을 높여 물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의 두꺼운 외부층이 민감한 내부층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분리되기 시작하고 체액이 빈 공간 사이에 들어가며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집입니다. 신발 내부에 땀이 차거나 비와 눈 등의 수분이 유입되면 물집이 생기는 과정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잘 익은 복숭아 껍질을 손가락으로 세게 문지를 경우 껍질에 주름이 생기며 과즙이 우러나는 현상과 같은 원리로 물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에 생기는 물집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핵심 팁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즐겁고 안전하게 하이킹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발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등산화 또는 트레킹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엄지 발가락과 신발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발 뒤꿈치는 신발과 밀착되어야 합니다. 발이 신발 내부에 지나치게 꽉 차게 되면 압력으로 인해 물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신발 내부에 여유 공간이 많아 운동 중에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경우에도 물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과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는 신발을 구매하셔야 하며 내부에 공간이 많이 남을 경우 깔창으로 여유 공간을 조정하시면 물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산화나 트레킹화를 처음 사셨다면 산행을 나서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착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거나 둘레길을 여러 번에 걸쳐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신발을 신거나 공간이 많이 남을 경우엔 깔창으로 내부의 빈 공간이 줄어들도록 조정하셔야 합니다. 산행 시에 등산화를 헐겁게 신거나 끈을 너무 느슨하게 조이면 마찰이 커지게 되어 물집이 쉽게 잡힐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발목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므로 발목보다 발등 부분을 잘 묶어주는 것이 좋고 내려올 때는 등산화 끈을 전체적으로 단단히 묶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목 부분을 잘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발목 부분이 느슨하면 발을 땅에 디딜 때 발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발가락 끝에 압력이 가해지고 신발 안에서 발이 앞뒤로 놀게 되어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높은 날씨엔 반바지를 많이 착용하시는데 이럴 경우 신발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물질은 발과 마찰을 일으켜 물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 스패츠를 착용하는 것이 이물질 침투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스패츠는 겨울에만 착용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머지 3계절에 착용해도 빗물이나 이물질이 신발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발목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어 긁히거나 탈거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행 중 휴식 시간에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고 햇빛에 말리면 물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숨을 쉴 기회를 주고 양말을 함께 말림으로써 발에 가해지는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걷는 중간에 계곡이 나타난다면 발을 씻고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양말로 갈아신고 발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면 물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와 눈이 신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양말이 젖을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산행을 하게 된다면 여분의 양말을 꼭 챙기는 것이 좋으며 더운 날씨에도 발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분의 양말로 갈아신는 것이 좋습니다. 면 소재 양말은 물집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야외 활동 중에는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리노울 소재나 풀맥스와 같은 합성 소재의 양말은 빠른 속도로 땀을 흡수하고 체외로 발산시키므로 통풍성이 좋으며 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물집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풀맥스 소재의 이너 양말을 별도로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너 양말은 인진지라는 브랜드가 유명한데 겨울철 산행에서 울 소재 양말과 함께 착용하면 물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등산 동호인들의 평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평상시 도구를 이용해 굳은살을 유연하게 만들어준 것이 좋습니다. 발톱이 길거나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면 걷는 중에 고통을 유발하고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행을 나서기 전에는 긴 발톱을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이라면 산행 전에 발효 형태의 풋파우더를 발라주시면 물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풋파우더를 또한 적절히 사용하면 수분 제거뿐만 아니라 냄새 제거, 무좀, 갈라지고 가벼운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발에 물집이 잘 발생하는 분이라면 산행을 나서기 전에 물집 방지 패드나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패드는 부드럽고 푹신한 쿠션 기능이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 신발로부터의 마찰과 압박을 완화하여 물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패드는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발가락이나 발바닥, 뒤꿈치 등 부위에 맞게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며 테이프는 탄력성이 좋은 라텍스 소재로 제작되어 신체 움직임에 맞게 늘어나는 유연성이 있으며 손으로 쉽게 떼어 붙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행 중 발에 생길 수 있는 물집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집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마찰과 높은 압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안전하고 즐겁게 산행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